예, 폭발하는 아재 감성을 감상하셨는지요? 젊은 아재의 감성. 젊다 보니까 아주 폭발하는 파워력 있는 파워풀한 헤드턴과 그런 모습들이 파노라처럼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예, 오늘 스텝을 좀 가르쳐보는 시간인데요. 우리 또 오징어 원장님. 아이고, 오징어 땅콩 하니까 땅콩까지 붙어서 나가려고 그러네. 예, 오징어 원장님의 그 오늘 레슨에 임하는 마음하고 오늘 어떤 비기를 보여주실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죠. 아, 예. 네. 뭐, 제가 하는 건 특별한 그게 아니고 일반 우리 사교에서 나오는 걸 리듬댄스에 접목시켰습니다. 스핀이라고, 돌스핀이라고. 그 서울이나 이쪽에서는 잘안 쓰는 발인데, 대구나 이래 영남 지방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발이거든요. 그리고 그 발을 간단하게 한번 접목시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트 할 적에는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 찍고, 다섯을 쉬고 여섯을 놓으면서 쭉 골반 우측에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틀면 안 됩니다. 상체를 틀지 말고 헤드 그대로 놔두고 스핀을 돌면 됩니다. 자, 스타트 할 적에는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 찍고 다섯을 쉬고 여섯을 놓으면서 골반 우측에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틀면 안 됩니다. 상체를 틀지 말고 헤드 그대로 놔두고. 이게 굉장히 김연아의 트리플 액션에서 나오는 동작처럼 3회전, 급회전이 굉장히 절묘하거든요. 저는 이거 추실 때마다 감탄을 하고 봤었거든요. 예, 멋진 스텝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한 가지 또 이어서 뭐좀 해주실 거 하나 곁들여 주시죠. 뭐원 플러스 원으로. 아, 간단한 걸 설명하면 맨아 턴인데요. 그 일반적으로 이래 한 바퀴나 두 바퀴 도는 거는 조금 일반 분들이 적응하시기가 힘들고 연습 기간이 필요하시고, 보통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반 바퀴 헤드 턴이라고.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 칼치게 바로 골반과 오른발에 축이 돼서 디딤발을 허리를 돌려주면 됩니다. 여섯, 하나, 둘, 셋, 네 칼치게 오른발을 찍어주면 됩니다. 체중이 앞쪽에 쏠리도록. 디딤발은 왼발. 여섯, 하나, 둘, 셋, 네 칼치게 오른발을 찍어주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저는 또 이렇게 급회전하는 거 보면 자꾸 흥칫뽕 하는 거, 삐져갖고 갑자기 급회전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고요. 만난 기쁨, 슬픔, 이별을 얘기할 때 약간 희노애락 해서 삐졌다든가 이랬을 때 이렇게 턴하고 또 헤어진 연인이 집을 바래다 줬잖아요. 바래다 주고 나서 돌았을 때 헤어지기 아쉬워서 고개를 빨리 돌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예, 어떤지 예,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붙여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